언제부터 구경하고 있었어요? 재밌었어요? 혼자 있고 싶습니다. 가주세요. 구경거리 그만하고 싶어요.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? 아니에요. 허락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. 정말 혼자 있고 싶으시면 갈게요. 다음에 꼭 돌려주세요. 아직도 놀이터에 계신가요? 추워요. 빨리 들어가세요. 아휴, 내 몸이 이제 완전히 굳었나 보다. 할아버지가 병이 깊어지시기 전까지는 내 팔다리를 항상 주물러 주셔서 내 몸이 이렇게 굳지가 않았는데, 아휴, 할아버지가 아프시면서부터는 내 몸도 이렇게 굳어버렸어. 아휴, 어깨가 등찜진 것처럼 무거워. 넌 왜 요가 같은 걸 안 하니? 60이 내일 모레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기 시작일 텐데. 요가가 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. 아우, 왜 그러고 사니? 나중에 후회한다. 그리고 너는 화장도 안 하더라. 화장은 여자의 특권이다. 왜 화장을 안 지우고 주무세요? 평생 습관이 돼서 그런다. 난 그 할아버지를 만난 뒤부터는 맨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어. 아휴, 그 양반은 항상 날 우리 예쁜 영순 씨라고 부르셨어. 좋으셨겠네요. 그래, 여자로서는 행복하게 살았다. 세수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대요.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뭘. 이대로 살다 죽을랜다. 그러세요. 아니, 너 언제 나갔어? 나간 줄도 몰랐는데. 잠깐 나갔다 왔어요. 영민아, 아무리 괴로워도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어. 너 맘 상한 것도 못 보겠는데 몸까지 상하면 나 정말 못 산다. 어?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주무세요. 어.